경기도 최초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남양주시 치매 안심센터가 개소했습니다. 지상 3층 총 775제곱미터 규모로 상담실, 검진실, 가족카페, 운동실,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는데요. 개소식에는 이서구 시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.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덜어주기 위해 설립됐으며 치매 조기검진, 치매 예방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원스톱 치매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. 오는 5월에 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면 남양주시에는 2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치매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 남양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.